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 5년 동안 하던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두고 요즘에 CU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알바 가기 전 메이크업을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저의 찐 데일리 메이크업이 아닐까 싶어요. 일단 빨리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기초는 다 마친 상태고요. 제 평소에 알바 가기 전에는 피부 화장을 진하게 하거나 이러지 않고 토너 크림을 많이 사용을 해주는데, 오늘은 LG20's의 글로우 핏 토너 썬 팩트를 사용해 줄 거예요. 토너 크림이 반반인 것 같아요. 썬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도 있고 아닌 제품들도 있는데, 이거는 썬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할수 있고, 이렇게 쿠션으로 되어 있는 제형이어서 제가 조금 더 편하게 피부 메이크업을 할수 있더라고요. 이게 내용물을 보시면 이렇게 에센스가 들어있어서 바를 때 이렇게 둥글게 쿠션을 둥글려줍니다. 그리고 이게 좋았던 게또 옆에 이렇게 덜어낼 수 있도록 이런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금 양을 덜어내주고, 면적이 제일 넓은 볼부터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으로 좀 밀듯이 발라내주면은 조금 더 이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렇게 피부 결을 따라서 제일 면적이 넓은 볼부터 시작해서 콕 찍으면서 옆으로 밀어내듯이 이렇게 발라서 피부 표현을 해줍니다. 일단 제가 반만 발라볼게요.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약간 코맹맹이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너무 화장을 안 하고 가기에는 제가 너무 초췌해 보이니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화장을 하고 가거든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이게 지금 반을 바른 거예요.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 됐죠? 근데 여긴 광이 안 돌고, 여긴 광이 돌고, 지금 여기는 다크서클 있고, 여긴 다크서클이 없어요. 근데 피부 표현 미쳤죠? 너무 이쁘죠? 이게 좋은 게, 이제 여름이잖아요. 계속해서 선크림을 더 발라줘야지 좋다고들 다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른 제품들은 그냥 선크림을 더 발라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더 부담스러운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가볍게 이 팩트 형식으로 돼 있으니까 휴대하고 다니기도 너무 좋고, 이거 그냥 이렇게 덧발라주기만 하면은 끝인 거예요. 여름에 어디 놀러 갈 때도 그 자외선에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이거 들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하기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피부 표현 너무 예쁘죠? 한 번씩만 조금 더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더 발라주면은 더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피부가 보정이 됩니다. 저 사실 그렇게 피부 좋은 편 아니거든요. 잡티가 막 선쿠션이다 보니까 완전히 가려졌다 이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피부가 보정이 된 느낌이 들어요. 억지로 그 토너 쿠션을 발라서 피부를 보정한 느낌이 전혀 없죠. 그냥 수분감 좋은 크림 바른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원래 3, 3번이라고 뭐든지 한 3번 정도 피부 레이어링 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역시나 딱 3번만 피부 레이어링을 해줄게요. 이게 그리고 30시간 이상 피부 컨디션이 지속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바 끝나고 와서 다시 한번 저의 피부 컨디션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알바 갔다 오면 거의 7, 8시간 지나 있는 상태거든요. 안녕하세요. 지금 알바 끝나고 왔고, 저의 초췌한 모습 보이시나요? 진짜 피부 아무것도 안 건드렸거든요. 이거 건드릴 시간이 없어요. 저 일하는 곳이 너무 바빠서. 근데 보시면 아까 그 광이 그대로 남아 있죠. 제가 사실 좀 피곤해서 침대에 잠깐 누워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는 광이 조금 사라지긴 했지만 그
톤업 그게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너무 신기해. 이 정도면 토너 크림으로서 정말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지속력이 아주 죽여줍니다. 자, 이렇게 피부 표현은 끝이 났습니다. 짜잔. 여기 다크서클도 심하고 지금 얼굴도 엄청 부어있는 상태인데 와, 사람이 됐어요. 뭔가 엄청나게 뭘 한 것 같지 않은데 사람이 되어 있어요. 일단 눈썹을 그 다음에 그려줍니다. 치카이치코 눈썹이고요. 이런 슬림한, 저는 아이라인도 그렇고 브로우도 그렇고 슬림한 형태를 좋아해요. 이게 이렇게 빠르게 쓱쓱쓱쓱 라인 만들어주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는 또 물어보니까 두꺼운 걸 선호하더라고요. 나중에 알바스터를 풀 건데 오랜만에 알바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랑 정말 이런 판매직이랑 잘 맞는다는 거를 요번에 또 한 번 느꼈어요. 저는 눈썹이 끝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브로우로 자연스럽게 눈썹 끝에만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애교살도 살짝만 그려줍니다. 왜냐면 이게 없으면 조금 화장을 안 하는데, 안 하면서도 또 없어 보이거든요, 좀. 너무. 그래서 애교살을 살짝만 이 눈썹 브로우로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제 진짜 데일리 립. 바비브라운 립 틴트고, 베어 라즈베리 컬러예요. 이게 립밤도 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술이 빨개지는?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 글로우한 립이 진짜 유행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러고 가면은 이제 저의 알바 메이크업은 끝입니다. 제가 그냥 대충 하고 가거든요. 완전 대충. 예쁠 필요가 없어요, 알바 갈 때. 어차피 알바 하다 보면 이렇게 좀 쩔기 때문에 예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옷도 그냥 저 이런 그냥 대충 반팔티 아무거나 입고 갑니다. 진짜 최대한 편하게. 알바 갈 때는 이렇게 머리 긴 게 굉장히 걸리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집게핀으로 이렇게 해주고 가면 이게 정말 알바할 때 저의 모습입니다. 끝. 여러분들 그냥 집 앞에 어디 마실 나갈 때 너무 초췌할 것 같을 때 이 방법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꿀팁이라 할 것도 없는데 꿀팁이란 건 그냥 이 썬팩트? 이렇게 저는 정말 진짜 리얼리 어디 마실 나갈 때나 이렇게 알바 갈 때 뭐 근데 너무 초췌해 보이기 싫을 때 이런 톤업 제품을 애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저의 꿀팁입니다.